안녕하십니까. 한국 호랑이보호협회 임선남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유튜브 방송이 자기 소개를 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소개를 올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대한민국 문화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해외홍보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홍보영화를 현 경복궁 그 중앙청사라는 그 중앙청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촬영하여 정부 홍보영화를 만들어서 각국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모두 배포해서 그 홍보영화를 외국에다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 일도 했었고, 또 1995년도에는 KBS 1호 스페셜 북한산 사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또 시베리아 호랑이, 추적 한국 호랑이를 제작해서 KBS 1호 스페셜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또 한편 시베리아 호랑이는 사라지고 있다 2편을 제작해서 KBS 1호 스페셜에 방송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서는 KBS의 3편을 제작했습니다. 그 1호 스페셜에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 프로덕션에서 비디오 제작을 해서 납품하려고 그러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KBS 최고로 가는 그 PD들, 최고의 작가들, 그곳에 제가 1월 1일 방송을 하고 구정특집, 특집방송을 3편을 했습니다. 아주 저도 이걸 내가 이렇게 방송을 했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7년도 서울올림픽 그때 제가 올림픽 조각공원에 세계 각국 최고의 그 미술가 최고 권위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기록영화를 담당해서 불란서에서 최고 가는 작가들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적인 일을 기록 홍보하는 그런 일을 했고, 제가 KBS 1호 스페셜 방송을 마치고 나서 이 호랑이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는가 궁금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KBS 뉴스에 있는 아주 훌륭하신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호랑이를 목격하고 거기에 발자국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무슨 호랑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을 알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인데 한번 같이 가서 그 호랑이가 진짜 발자국이지 아닌지 출장비는 다 타놨으니 같이 한번 호랑이 화기차 한번 출장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와서. 그러면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또 저녁에 러시아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아주 9.5cm 되는 그 커다란 그 어미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이 발자국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멸종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KBS 뉴스 담당한테 이거 방송하지 말고 내가 11월 달서부터 내년 3월까지 여기 계곡에 눈이 있으니까 오늘 요번에 한번 지나갔으니까 또 지나갈 것이다. 그때 한번더 나오면 그때 방송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영하 25도 되는 그곳에서 텐트 쳐놓고 밥해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고한다고 뭐 술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1월 달서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밥을 해 먹고 거기서 매일 산을 넘어가면서 그 발자국이 있나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다 녹아가고 2월 26일 날쯤 됐는데 자꾸만 눈은 계곡에 자꾸만 녹아가는데 한 분이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아, 거기 무슨 호랑이 내려오는 소리 뭐 내려오는 거못 봤어.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기 저 그런 거 까마귀는 많이 있다. 여기 까마귀가 웬 이렇게 까마귀 떼가 많으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다려서 그 숙소에서 이제 텐트 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까 그뭘 봤길래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 그랬더니 발자국이 호랑이 발자국이 글로 가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내일 가서 확인 좀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쭉 이렇게 올라간 게 너무 선명한 그 눈이 녹으려고 그럴 때그 오후에 그 밝고 지나갔으니까 아주 상당히 잘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동네 학교 근방에 가서 이제 진흙도 사다가 그발 표본도 뜨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또 눈이 또 조금씩 내리길래 그게 묻혀질까 봐 비닐로를 한 30m 이상 그 사가지고 와서 그 비닐로 그 덮어서 다 보관을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왜 호랑이가 옴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러시아 학자들 미국의 내셔널 아카데미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담당 박인미켈 박사 이런 사람들하고 러시아 가서 만나서 이게 호랑이 한국에 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걸 그걸 한국에 호랑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여기 피크노 박사님한테 이 호랑이 발자국 찾는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 이 이런 걸 암컷은 아주 봤더니 사납습니다. 한국에 호랑이가 이것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 위에 있다 그 기어올리기까지 언제 한번 합니다. 와서 한국에 조사 좀 하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국에 방한해가지고 그 강원도 산에서 그 호랑이 있는 그 산을 보더니 모든 걸 기록하더니 다 호랑이 발자국이 맞. 그래서 러시아 가서 호랑이라고 나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올 때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걸 밝히지 않습니다. 뭐 방송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무슨 자막에 무슨 박사 이렇게 해놓고 아주 최고 권위자 뭐냐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박사인지 그건 안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다 그걸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뭐 쥐를 연구를 했다든지 박쥐를 했다든지 뭐 뱀을 연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호랑이도 모르는 사람이 박사라는 얘기만 합니다. 여기다 이름 해놓고 박사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 TV 보는 일반 시청자들이 박사자가 나오니까 박사가 없대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뭐를 했었다는 걸 그걸 얘기를 했는지 자기 분야를 똑바로 얘기하지 않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그 전문 분야인데도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조사 이런 걸안 해본 사람은 그 호랑이를 야생 호랑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호랑이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러시아, 미국 이쪽에 가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호랑이, 이 모든 그 발자국 이런 거 제가
그 토대로 또 제가 여기에 오는 거 전화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두시통에 그 호랑이 목격한 내용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신뢰도가 가는 분만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안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한 거는 여기 그 사람들은 정확히 호랑이를 보고 표범도 직접 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거짓인가 아닌가 그걸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뭐 이게 호랑이 발자국이다 그러고 어디에 올려놓고 저도 가서 봅니다. 유튜브. 그러면 돼지 큰 돼지가 이 며느리 발톱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딛고 그 놈도 산돼지도 앞발 밟는데 뒷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 여기 네 개가 어쩐지 있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 발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멧돼지 아주 큰게 지나간 걸 호랑이 발자국이라고 또 이렇게 올린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가 뭐를 했었고 러시아 가서 호랑이 어느 분하고 연구를 했는지 이런 걸 똑바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Lim Sun Nam from 호랑이라고 South Korea wants to say a few 했다 words 뭐 이런 걸 about 이렇게 rabbits in 검증할 South 수 Korea.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계 호랑이 학회 UN에서도 저 대한민국에 있는 호랑이 조사한 거를 발표하라 그래서 저는 초청을 받고 가서 학술 발표회도 하고 또 북부 호랑이 구제역구 초청장에 와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호랑이 조사한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랑이가 없는데 왜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세계 뉴스, CNN 뉴스, BBC, 그 KBS, MBC, SBS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방송 신문 기자 이 기자분이나 그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게 거짓인가 아닌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송 그 CNN에서는 저를 한번 촬영을 넣었는데 1년이 걸려서 저를 촬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왜 1년 동안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너에 대한 거를 러시아에서 무슨 호랑이 어떤 일을 했고 또그 누구와 만나서는 어떤 호랑이에 대해서 뭐를 했었고 이런 거 네가 호랑이를 알수 있나 이런 거를 전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검증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 이 정도예요. 1년 동안 저를 검증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저 사람 뭐야 뭐 호랑이 있다고 그래 뭐 이렇게 궁금증 가지잖아요. 여러분보다 기자는 여기까지 네 사람이 출장 오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헛헛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 신문 기자 이저 방송 기자분들이 이렇게 기사 내는 거를 잘 그냥 귀담아서 듣는 게 여러분이 궁금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뭐 잘못하면 뭐 돈이 어디로 갔고 이런 거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그래서 기자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호랑이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어느 게 진짜 이걸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채널을 찾아오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호랑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저의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지 못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벌써 여러 호랑이 전문가들이 여기서 외국에서 저의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할 수가 없고, 또 저는 하여튼 국제 학술 발표에서 초청을 받고 한국 대표로 이렇게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진실한 믿음이 가는 유튜브인가를 확인해 주십사 해서 제 소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제 유튜브에 와서 호랑이에 대한 궁금증, 모든 걸 앞으로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